화재 현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무방비 도시. 그렇습니다. 손예진 씨의 섹시한 변신, 그리고 김명민 씨의 터프한 변신, 영화 무방비 도시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촬영 현장을 공개했거든요. 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수영적인 여자 손예진, 냉혹한 카리스마 김명민, 이 두 배우가 영화 무방비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영화 분위기와는 다르게 화기애애했던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수많은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화 무방비 도시의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의 한 장소였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방비 도시에서 백장미 역을 맡은 손예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방비 도시에서 조대웅 맡은 김명민입니다. 멀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요트 위에 있는 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손예진, 김명민 씨가 감독님과 콘티에 대한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 좋죠? 그거 바꾸면 안 돼. 그걸로 가야 돼. 그건 아닌데. 그걸 보고 다 했어. 너 진혁이한테 너 니가 조대형 해봐. 예, 저는 광역수사대 그 한국의 FBI라고 불리는 그 광역수사대 베테랑 형사입니다. 그래서 소매치기 조직을 검거하다가 이렇게 손예진 씨를 만나게 되는 그런 좀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고요. 굉장히 겉은 거칠고 냉정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런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형사 역을 맡은 김명민 씨, 형사하면 총을 빼놓을 수 없겠죠. 멋지게 포즈를 잡아보는데요. 아, 무거워. 총을 너무 무거워서 나 너무 형사 총을 받아들여. 팔이 아파, 팔이 이게. 백장미라는 전과 오범의 수매치기 역을 맡았어요.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는 그런 아주 무서운 여자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야, 이렇게 예쁜 소매치기 보셨나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장난기 가득한 손예진 씨, 지금은 리허설입니다. 가라. 본 촬영이 시작되자 360도 달라진 손예진 씨. 무척 진지한데요. 표정이 아주 심각하죠? 표정이 멈춰. 총이 이제 좀 무거워요. 대신 가벼운데 총이 무거워가지고. 그러면 이런 꾸준한 자세. 어설프다 뭐 이런 표정이시네. 감사합니다. 네, 김명민 씨는 촬영 내내 계속 총이 무겁다고 투덜투덜 장난을 치는데요. 좀 심각하게 연기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손예진 씨가 미소로 화답을 합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엔딩을 잘 마무리해야죠. 항상 힘들죠. 항상.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캐릭터라서 고민을 많이 해요, 항상.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고민은 계속될 것 같아요. 김명민, 손예진 씨는 이번 현장 공개를 통해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는데요. 촬영 중간중간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이 떠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냥 파격 변신이 아니라 아주 많은 파격 변신이라서 기본적인 대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이제까지 보여주지 않은 말투와 아는 느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저렇게 변신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것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기존 이미지와 180도 다른 캐릭터를 맡은 손예진 씨. 전과 오범의 소매치기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 노력이 표정 하나하나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장준혁이라든가 뭐 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모습들을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걸 쉽게 잊어버릴 수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만큼은 장준혁이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제 버릇이나 뭐 제 습관 같은 것들, 말투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런 것들에서 최대한 좀 탈론하지 않도록 숨겨가면서 관객을 최대한 속여가면서 연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얼만큼 저를 조대형을 봐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김영민 씨 역시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깨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하죠. 과연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카리스마를 선보일지 궁금한데요. 남자 배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그러다 예진 씨가 한번 오면 촬영장 분위기가 확 틀려지죠. 저는 아무리 해도 콧소리가 안 나와요. 오피 소리는 뭐 안 나오고 당연히 안 나오고 예진이가 오늘 하러 왔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감독님 뒤에 앉아있었는데 캬악 막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헤드폰을 어떤 날은 헤드폰을 집어던지시는 거야. 손예진 씨가 선보일 섹시한 판무 파탈 연기, 김명민 씨가 선보일 터프한 카리스마 연기, 두 배우의 변신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그런 인물 간의 감정선들이 이제 뭔가로 블랙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치명적인 매혹과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슬픈 감동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섹시함을 무기로 범죄를 일삼는 소매치기 여왕과 그 여왕을 잡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광역수사대 형사의 불꽃 튀는 대결, 그리고 범죄자와 형사로 만난 이들의 영화 무방비도시,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